네, 명옥 씨, 잘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잘 고쳐봅시다.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럼 그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또한 관심을 갖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말입니다. 오케이? 말입니다. 말은 동양 문화에서 12마리의 동물에 속하는 very good. 12지에 오케이? 12지 동물에 속하는 말은 동양 문화에서 12지 동물에 속하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케이, 연관되어 있다. 자, 말은 동양 문화에서 12지 동물에 속하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입니다. 오케이. 베트남과 일부 동양 국가의 전통 문화에 따르면 우리가 태어난 해는 그 동물에 해당된다. 오케이. 전통 문화에 따르면 우리가 태어난 해는 12지 동물 중 하나에 속합니다. 제가 2002년에 저는 말띠입니다. 말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 말은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일과 삶에 있어서 결단력이 있는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 말은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일과 삶에서 결단력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민첩성 끈기 그리고 성공을 상징합니다. 오케이. 직장에서, 오케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말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 놓는 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굿. 잘했어요, 명옥 씨. 오케이.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럼 그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말입니다. 말은 동양 문화에서 십이지 동물에 속하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입니다. 베트남과 일부 동양 국가의 전통 문화에 따르면 우리가 태어난 해는 십이지 동물 중 하나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02년에 태어났다면 저는 말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라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 말은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일과 삶에 있어서 결단력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밀접성, 끈기, 그리고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 사진을 집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오케이? 믿음을 줍니다. 네, 잘했어요, 명옥 씨. 파이팅!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마워요.